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 마이 TV 좋아요. 아니 구독 좋아요. 안녕하십니까. 인천의 천산작두장군 조보살입니다. 저는 딱 지금 두 번째 여기 온 건데 처음에는 월세 살고 2년 만에 저 집 할아버지 할머니 편안하게 모시려고 집장만 해서 왔습니다. 물론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제가 여물어서 내 신명이 기다렸다가 저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서 그랬는지 저는 시작하면서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단골네들 편안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늘어나더라고. 전환을 보시면 알겠지만 등 켜있는 거 보면 저희 집이 꽤 단골이 많아요.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들도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서 저를 이렇게 인정시켜주셔서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오기 편하게끔 만들어주셨고 그래서 저는 신내림 받자마자 그냥 한 2년 좀 안 돼가지고 바로 집장만 해서 이렇게 지금 이 터에서 모시고 계 있어요. 이 부분에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게 7년 동안 저를 찾아오신 손님이 단골, 즉 매달 저한테 초하루날 작은 글씨로 1일날 촉감이라는 걸 내주시면서 저한테 와서 늘 기도를 해달라고 위탁을 하시는 그런 손님들이 근 40명이 넘어요. 7년 전서부터 오시는 분도 계속 있고요. 최근에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. 그러니까 저희 집 2년 정도 다니신 분인데 그분이 30년을 무속인 집을 다녔대. 근데 보살님네 집에 와가지고 다니면서 느낀 게 마음이 편해졌어요. 절이나 교회는 결과물을 보고 다니지 않아요. 근데 무속인 집은 결과물을 봐요.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거, 내가 소원하는 거 그거를 이루었을 때 그 사람이 잘 맞히는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야. 근데 나하고 안 맞으면 그 사람은 못 맡고 무당연이 돼버리는 거고 그런 일이 잘 맞으면 선생님 소리를 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, 저희고. 근데 저희 집은 물론 안 맞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. 근데 지금 제가 한 달에 이분들을 끌고 가는 동안에 이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씀은 보살님 집 다니면서 행복해졌어요. 마음이 편해졌어요.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공부 안 하던 애들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요. 나 이 소리가 너무 기분 좋아요. 나도 자식 키우는 부모라서 우리 아이 또래 되면 취직이 막 이렇게 빌어달라고 더 열심히 밀고 또 우리 아이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 시절을 보면 지금 고3 엄마들 마음이 어떤지를 아니까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빌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행복하고 그 집 엄마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. 우리 집에 다닌 보람이 그거잖아요. 무속인 집을 다니는 거는 보통 진짜 금 나와라 뚝딱이면 금이 나와야 되고 은 나와라 뚝딱하면 은이 나와야 되는 그런 결과물을 보고 온단 말이야. 100%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요만큼이라도 맞아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이렇게 오고 아기들이 바뀌고 집안이 화목해지고 금전으로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는 거 나는 그게 제일 지금 행복하고 그래서 제가 할 자신 있는 부분이 우리 집에 온 신도들이 하루하루가 바뀌고 요즘은 너무 행복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저도 행복해지고 그러고 있어요.